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오늘 디비니티와 함께 가는 거야, 끝까지. 아, 이게 데스나이트구나, 그러고 보니까. 거참거. 가자! 환영의 숲에 저번에 왔었죠? 환영의 숲을 진행하도록 하죠. 얘들은 뭐냐, 정체가. 개쎄 보이네. 쟤네를 일단 처리를 하자. 레벨 몇이야? 17레벨. 지금 우리 레벨이 17레벨. 딱 잡을만하죠? 딱 봐도 독이니까 독 소환하겠습니다. 볼 것도 없이 독이잖아. 그냥 뭐 빠꾸 없잖아. 그냥 독 빠꾸잖아. 소환한 알 같은 건 없고 악마가 있긴 하네. 넘겨. 포인트 아껴놔. 넘겨. 소환. 소환수를 일단 싸운다. 이게 먼 데서 전투를 걸었기 때문에 아마 약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역겹죠? 아, 그러지 말자. 힘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야, 얘 장난 아닌데? 얘네죠? 그쵸? 독을 좀 빼놔야 되나? 그래, 독을 좀 빼놓자, 일단은. 데미지를 넣긴 해야 되니까 독을 좀 빼놓고, 힐도 중요하지만, 힐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 재밌는 구간이야. 딱 전투 많이 하는 구간. 아까는 좀 찾느라고 내가 좀 짜증났었는데, 약간 이제 재미 좀 볼만한 구간이죠? 과인. 하인이 패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롱을 해서 어그로 딱 가져가고요. 뒤로 못 빠지게. 와, 저 물맨이잖아. 아, 대기면역 극혐. 보여줘라. 데미지 괜찮네, 의외로. 어쭈어, 잠깐만. 쟤네만 걸린 거지? 그렇지. 반피 정도면은 괜찮게 생각하겠습니다.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네? 멍청해진 건가? 하인돼서? 내가 먹혀서? 경로, 카르르. 아, 야. 자식, 이거 누워 있도록 해. 역다운된 저에게 강타 꽂아주고. 도저히가 딱히 할게 없네. 은신하고 은신하고 뭐두 칸만 가봐. 그래, 이 정도만 가. 스칼렛 뭐 잡아야죠, 뭐. 아, 이거 회복이냐? 아. 그렇지. 벌레까지 쓸 짬은 안 나네. 냉기 박아야 되고. 어떻게. 일단 저기다 대기를 쓰는 게 낫겠지? 같이 아웃 시켜버리자. 그래, 대기를 쓰자. 잠깐만. 범위가 범위 심좀 심했네, 얘네, 이거. 일단 여기까지 가봐. 여기다 쓴다고 생각을 해봐. 아, 선 넘지. 잠깐만. 일단 가고. 이제 빠꾸 없어. 그냥 써야 돼, 그냥. 진짜 안 맞지, 이러면. 더? 더 되냐? 더 되니? 아니, 써! 몰라. 번개! 하나 죽었어. 기절도 떴고. 의도치 않았는데. 아, 이거 적만 맞나봐. 개꿀이다.
나 같은 편 맞을까봐 그랬는데 냉기랑 다르게 적만 맞나봐요. 그것도 딱딱 끝내주죠. 100%로 샷을 찍어주고요. 좋아. 보디빌딩이 있지 않을까 거미가? 일단 가, 일단 가. 뭐 있던 없던 일단 가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벌레 감염 되냐? 벌레한테? 됐네? 됐으면 불만 없고요. 자, 빨리 이동시키자고. 어디 보자. 얘는 죽은 거고, 얘 남아있고, 쟤 남아있네. 쟤를 때리자. 제가 저 아프니까 하이는 좀 쓰레긴 것 같아. 느낌이. 이거 어떻게 풀렸냐, 얘? 회복 100날 해도 소용없지. 야, 저걸 노려? 와, 뭐야? 이거 한 번만 떨어지는 게 아니야? 부르자. 이리 오세요. 우리랑 놉시다. 아, 너 감염된 애지. 아, 맞다, 맞다. 아, 착각했어. 됐어, 이미 늦었어. 넘겨, 넘겨. 무력화 시켜놓자,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어, 얘 뭐야? 왜 풀렸어? 뭐야, 얘 뭐냐? 왜 감염 풀렸냐? 아, 이해가 안 되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메커니즘이? 버프가 길어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닐 텐데. 아까 없었는데, 의지 꺾였을 때. 그냥 안 보이는 걸 텐데. 그치, 네 칸까지 되는데.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어? 응? 뭐야, 얘 왜 여기 있어? 다른 한 놈 어디 있는데? 왜 여기 있어? 뭐 순간 이동한 거야? 이상한 새끼들이네. 얘부터 죽이자. 이렇게 뭔가 기분 나쁘다, 얘는. 어? 응? 아, 넘어뜨려. 그렇지, 혼미. 전륜발이 꽂고. 어우, 야, 데미지가 전륜하죠? 찍고. 그렇지. 의외로 깔끔하고 좋아, 데미지. 소환수는 한 턴이니까 이거 잡아줘야겠다, 깔끔하게. 아니, 뭐 뒤가 어딘데? 그래서 이거 뒤냐? 기술로 잡자. 기술도 서치는구만. 됐고요. 어둠의 기사 언제쯤 만나냐 이래서. 불 아니야, 냉기지 지금. 하나 죽였고 나와봐. 쪽. 그렇지. 빨고. 자니. 데미지 잡아야겠다. 언젠가는 기절하겠지. 안 했고요. 아, 너 회복 너무한다, 야. 아니지. 양아치네. 어, 딜 좀 봐. 황홀하다, 황홀해. 해오리!
그렇지. 깔끔. 깔끔하다고 할것 치고는 너무 고통받은 감이 있는데. 다 모여봐. 야, 아, 이거 참. 다 괴물들이라서 나온 게 없네. 아유, 뭐좀잘 먹고 갈라 그러면은. 이제 길 있고요. 이상 수레 같은 게 있네요. 수레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 데인 것 같고. 레벨업이 찔끔 남았죠, 찔끔? 경험치가 한 4,000? 빨리 가자. 가자고. 전사가 이제 체력이 후달려. 처음에 완전 체력 괴물이었는데. 목소리가 남자 같은데 목소리가. 카산드라가 완전 괴물이 됐구나. 왜 그래 무섭게 갈 거야. 오늘 깨야 될, 오늘 많이 진행할 거라고. 깨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새 게임도 해야 되나 슬슬 이제. 이게 무엇인고? 저건 또 뭐냐? 저기다 얹으라는 거냐? 토끼굴. 자, 이제 뭐 싸워보자고. 오, 야, 오크네? 어썸하네. 불의 영혼. 야, 너무 많다, 야. 저거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일단 불러와 싸우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질주. 아, 벌레 감염이 너무 좀, 아, 쓰기 애매해. 좋은지 악한지 모르겠고, 그냥 애매하다. 어디 보자, 방송화면 잘 나오고 있고요. 너도 아껴놔야지. 좀 많이 아끼고 싶은데 많이 아낄 수가 없네. 버프나 걸자. 생명의 물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발라서 좋아,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얼음 쓰고, 또 모아서 또 필살기로 번개, 전기로 쓰고. 몇 명인데 대체? 다섯, 아홉. 보이는 것만 아홉 명이야? 아홉 명인, 딱 아홉 명이네. 우리 소환수들이 잘 막아줘야 된다. 야, 무슨 저런 걸 쓰냐. 아, 뭐야? 야, 그런 신성한 기술 같은 거를 영혼한테 쓰면 어떡하냐? 딱 봐도 언데드 느낌 나는 애들한테. 저주받은 영혼들한테 쓰면 어떡해? 팀킬이잖아. 불에 너무 약하다, 근데. 어우, 야. 버틸만 하지, 좀비지. 여기서 얘네들 멈춰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우, 야. 아직 살아있어? 이걸 다 받아주네. 소환 기기가 하나도 없네. 사술이 없어, 영혼인데. 셋 남았다. 그걸 보니까 다 여기 쓸것 같은데.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제가 걸렸으면 다행이야. 자아니만 안 걸리면 돼. 막혀서 못 오지. 뭐야? 얘왜 넘어졌어? 아, 순간 이동한 거야? 졸라 무섭네, 쟤. 와, 일로 오네? 아, 제발. 경로. 뜰라고? 아, 야. 일단 쟤네부터 아웃시켜야 된다.
이거 위험한데? 지원해. 아, 데미지 엄청 세다. 뭔가 추가 타가 있나 본데. 일단은 이렇게 있지. 요새화 돼 있는 놈부터 작업을 해놔야겠지? 됐지. 얘를 이제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건가? 좋아. 냉각. 아, 못 가잖아. 일로 와서. 아. 이리 가봐. 아, 뭐 설마 이런 맥히는 거 쓰겠어? 오, 야, 죽이고 레벨업. 보내라. 다 보내라, 소환수채로. 다 보내버려라. 하나도 안 죽은 건 좀 충격적인 걸. 야야야, 걘 살려줘야 돼. 아, 야. 근데 걘 안 돼. 어차피 벌레 붙었잖아, 쟤는. 너가 좀 포인트가 후달리는구나. 아끼자, 그냥. 응. 멧돼지면 어떻게 해봐. 자, 얼어서 오지도 못해, 어차피. 뭐야, 왜 이렇게 못 때려지? 아, 얼었어? 얼고 그래. 넌 저기 가있어. 쳐맞지 말고. 여기서 빨아 한번. 쪽! 데미지 엄청 세네, 쟤, 전사. 그냥 맞으면은 훅가버리네, 아주. 다 얼어있지, 지금. 너도 모아야 돼? 한 대만 쏴. 어. 한 대 쏘고. 아, 그렇게 이상하게 쏘지 말라고. 얼어 있네, 쟤. 어, 넘겨. 자. 어차피 이제 같은 편 안 맞는 걸로 판명이 난 거잖아, 저거는. 피색 써서 얘 제압하고. 데미지 1600? 미친놈이네. 여기까지 가. 아아아아아! 아, 벌레 나왔다, 벌레 나왔다. 벌레가 기절한 건 좀 흠인데. 데미지 들어간 거냐? 아니면 흡수한 거냐? 들어간 거지? 씨, 디자인이 무슨. 어, 들어갔네, 들어갔네. 맞았는지 흡수한 건지 구분도 안 돼, 디자인이. 보여줘, 전기의 힘을. 가자! 어. 안 맞았죠, 확실하게? 어, 대박. 둘 죽었어. 전기! 그렇지. 아프지, 요 놈. 방금 반사 데미지. 살아있니? 너 이제 그렇게 뻗댕기고 있기에는 약간 이제 위태해, 체력이. 우리 피해 벌레들이 셋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홉 명인데 이 정도 나와줘야 돼. 아, 너무 어려워. 쟤 다 감전됐니, 다? 다 됐구나. 그건 좀 심한걸? 문신이나 하고 있어. 내 생각에 저기로 가면은 그냥 작살난다. 지속적으로 때려서 10개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괜찮죠, 그러면? 지원병을 보내고 싶지만 얘가 한계다. 사만 안데드 워리어. 그렇지. 아이고, 데미지 끝내준다, 야. 데미지를 넘어서 기절해버렸네, 그냥 다. 셋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넌 이미 할 거 다 했어. 쉬면 돼, 그냥. 안 돼도 워리어 가서 싸울래? 안 되는구만. 아, 좀 머네. 힐은. 힐도 살짝 멀구만. 한 칸만 가봐. 그렇지. 아, 뭐야, 풀피네, 거의. 아, 뭐야. 너무 세잖아. 아, 수준.
벌지 마. 기절했으니까 들어가지 데미지. 자, 아직 분노 터져 있고요. 쟤도 기절돼 있고.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제정신인가? 아, 근데 기절했다. 아. 어. 죽여 그냥. 아, 진짜 더럽게 튼튼하네. 와, 순간 이동. 이제 순간 이동은 기본으로 달고 다니는데 좋은 건지 모르겠다. 전기는 피한 것 같긴 한데. 요새와 죽기 전에 발악을 하는구만. 너희도 이제 나설 때 되지 않았냐? 너희의 그 힘을 좀 보고 싶은데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한번 때리고 빼고는. 얘는 시간 제한 없는 거잖아. 그냥 필드에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괜찮은 것 같은데. 쟤도 50이야 나한테. 그렇지. 조금 멀구만 쟤는. 아, 이게 회복인지 딜인지 구분이 안가. 하늘색이라서. 일단 적은 아닌건 확실하고. 이 피이거미가 어디가세요? 글로도 갈수 있냐? 야, 왜이렇게 액션포인트 높냐? 저걸 가네? 다음 턴은 이제 도적까지 안 돌아오죠. 아, 도적까지. 아, 도적 얼어있구나. 아, 이렇구나. 아, 저 정도야. 요새화가 좋긴 하다. 야, 너도 맞춰봐. 그래, 이 선에서 잡으면은. 그렇지. 깔끔. 뭐야, 다 보여봐. 이거 하나 까고 가자. 오, 전설, 전설, 전설. 도끼까지 전설. 일단은 세이브 한번 때리고. 아, 식별을 못하네. 미개에서. 미개. 일단 회복부터 하자. 완벽하게 이제 한 양손 무기 색을 정했으니까 양손도 찍고. 그래, 당연히 힘 찍어야지. 힘이 정답이지. 언제나 답은 힘에 있었다. 아, 정말 아깝지만 양손 주겠네. 양손이 싸게 먹히니까. 2레벨이면 14%에 240. 세지고 있어. 가자고. 아, 얘만 한 정신 안 차려 아주.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기술 연마술사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배우는구나 화염책을. 그렇지, 이걸 원했다고. 이거 안 쓰거든요? 빼버려. 쓰지도 않는 거 맨날 들어있어. 너, 넌 지능이지. 어, 이제 지능 줘야지. 방어도 예쁘게 찍혀있네. 의지력 좋아 하나. 어, 오래 버텨주기만 하면 돼. 너는 속도, 속도가 좀 후달리는구나. 아, 민첩이 후달리는구나. 민첩이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민첩 방어, 의지력, 의지력을 하나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점점 적이 세져서 상태상을 잘 걷기 때문에 지금 전사도 걸리거든요. 굉장히 의지력 보디빌딩이 높은데 감안하면 조심해야겠어. 어, 여기 뭐 길 뭐냐 여기는. 문들 깊냐? 어, 뭔가 있나봐. 아, 저기 카산드라인가봐. 어, 제가 카산드라인가봐. 어, 완전 지옥을 만들어놨네 자식. 저거 이 몸이 간다. 대화가 통할까?
없는데? 아르후가 여기 있어. You will submit to me. You will take the guise I have given you. Never. Curse the human corpus and curse the human consciousness you've given me. 아. 카산드라가 이제 리치가 됐구나. 이 사람과 생겼네. 괴물일 줄 알았는데. Why would you resist such promise? Because you are no longer a woman. It may be your brothers do, but you are a ghoul beyond redemption. This entire forest is nothing but your abattoir and its thumbnail하나? 이 대사가 너무 길다. 아, 얘가 아루가 있으면은 이제 공포가 사라질 것 같다. Save your breath, Cassandra. I'll not be swayed by your lie. 가면 되니나? 구해줘야 되냐? 너 그냥 거기서 주인님이랑 살아라. 인간이 됐더니 이제 옛 주인은 관심도 없나봐. 역시 존냥이 개였으면은 충성을 맹세했을 텐데. 뭐 하는 거야? You were always the only one, Ahu. I need you back, and I. What do I spy? Remarkable, a living breathing. 별거 없네. 너 나한테 소금도 사지 뭐야? I am Cassandra, 어떤 왕을 얘기하는 거야? 브라쿠스 렉스. 씨앗에서 없애버린 녀석이죠? But it's no wonder you haven't heard of me. 걔가 맞는 거지. 브라 렉스가 너무 초반에 없어서 기억이 좀 더접한 것 같은데. 여동생이 더 센 거 아니야? 아 그래, 내가 죽은 렉스가 죽으니까. 나는 읽었던 것 같은데 까먹고 있었어. The forge could not be broken, and so he turned me into an immortal creature. Living. 얘가 죽으면 진짜 죽으니까 얘를 한 거네. 그러니까 피콜로랑 신 같은 관계네. 신이 자기가 죽을까봐 피콜로를 불사신으로 만든 거네. 드래곤 볼로. 그런 거 아니야? We were lost to one another. We who had walked hand in hand through all of life. We who shared. I've never forgotten his betrayal. No, how better to have guaranteed that brother hated his own cold, cruel heart. I discovered how to restore our soul forge, and I determined to find our souls once more. But in the end, my brother found a worse fate than any I could have devised. 해위당했어. Source king that he was. Brachus was stricken down not once but twice. First opposed, then resurrected, then defeated once more. 내가 해치웠어. 잘했지? Is that so? You, I do believe. Thanks are in order. To show my gratitude, I will allow you to roam my woods at your own discretion. This is no mean feat that I swear. Is that so? 아루, 내가 죽게 너 그냥. 아루, 걔 필요도 없어. Could you do more for me than say a boar, a wolf? Does your kind not serve? Still, I do suppose we could. Ahu, the one I love, is reluctant to admit that he loves me too. He is a stubborn one, though, that pussycat. And he has mastered the magic I once filled him with better than I had foreseen. 아 그래, 얘가 마법을 알려줬구나. There is a spirit in this forest called Chiera, who is known to possess like rarities. Alas, she seems to have quite vanished. It's simple, really. Arude 말해보자. It is an anomaly. There, so the spirits of this forest, its magic is one of permanence. A magic as eternal as the world from whence it came, and with obviously, but that would. 고양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또 내가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나 손해 볼 거 없는데 아로랑 대화 한번 때려볼까? 내가 렉스 죽인 것 때문에 나한테 호감이 있대. Tread carefully. Weigh your every wor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hun. No, I cannot bear it.
I cannot. I am a cat and always was that. 고양이 엄마 기억난다고. Not a man. So stop her, Hunter. For the love of the seven, stop Cassandra. To be human for all time. 아, 고양이에서 인간으로 만들라 그러는 거야? 고양이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게이드가 아니냐? 그냥 고양이를 고양이 버려. 징그럽게 나이 먹고 무슨 고양이로 살라 그러냐? 미친 새끼네. 어허, 좋은 아이템이로구만. 이제 받아가도록 하겠네. 아, 맞아. 너 이거 감정 되지, 이제. 잘 됐네, 야. 나 감정 필요했는데. 감정이 비싸게 먹어. 자식, 돈 밝히는 건 아주. 됐고. 아이템 정산 좀 하고. 아, 말하지 마. 지금 바쁘다고. 와, 감옷 전문가 하나 준다고? 나 지금 못 끼고 있는데. 대기 저항도 있는데 플러스 되고, 약간 마이너스가 좀 있긴 한데. 이게 훨씬 낫지? 아, 다 줘라 얘. 그러니까 왜 들군요 그를. 자동으로 좀 줄 수 없냐?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굳이 이거 갖고. 근데 괜찮은 암뷸렛이라서 빼기가 좀 거시기하네 이거는. 야, 저거 빼고 저거 넣자. 어딨어. 대기 저항 붙어있네. 속도 붙어있고. 속도 12면은 어떻게 좀. 힘 16댐. 아, 상관없잖아. 어차피 눕혀놓고 뺄 건데. 개목 많으니까 도로 만나봐자. 자, 96에 165. 어차피 안 쓰죠, 이제 한 손.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처분하고 다 이제 바닥 팔면 돼. 민첩 두 개 붙어 있네. 아, 힘이 꿀리는구나. 너는. 야, 바꿔. 바꿔, 바꿔. 얼마 차이 나? 아, 무슨 차이도 안 나네, 씨. Queen of death and your rule is 무기 하나 바꾸자야. 내 구도 꿀리는 거. 아, 그냥 두 개 들고 있다가 알아서 교체하는 걸로 하고. 판매를 좀 한 다음에, 아니 곧 수리를 좀 받은 다음에 교체를 하자. 아이템 안 바꾼 지 꽤 됐는데. 전사. 울그라프. 아니, 약간 이제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온다?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센 아이템이 안 나와. 그러려니 해, 난. 야, 돈 많이 받아먹네, 이 자식, 이거. 수리비로. 다 뱉어내게 될 것이다. 요새화될 확률은 뭐냐? 내가 요새화되는 거야? 저기 요새화되는 게 아니라. 저름발 20%. 어, 좋은 거 많은데. 그렇다고 가지고 갈 만큼은 아니지. 공포 면역 있죠? 뺄 수 없죠? 공포 면역 있잖아? 저거는 갖고 가야겠다. 다른 건 팔고. 하죠, 되죠? 교환은 두고, 이렇게 하자. 야, 뭐야, 방금 그 철, 그거. 아, 내놔, 돈. 너는 거기서 사는 거야. 뭘 구해달라 그래. 주님만 살아. 못해준 놈이네. 아, 좀 많이 느려지는데, 이러면? 어쩔 수 없어.
그건 두자 그냥. 저도 상관없잖아. 받을 수 있는 제안이군요? 고양이 주제에 감히. 나 간다. 나 쟤 죽여버리면 안되나 그냥? 대화 좀 해보자. 자꾸 마음에 안드는데 쟤. All too well. Even in my stasis fern. In Cassandra's hand. But should you find it, Hunter, please bring it to me. Careful, friend, for it'll be your death, not hers. Nevertheless, where there is...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살려면 네가 싸우다 죽더라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아, 불사 효과가 있고 그걸 없애야 돼? 아, 공허의 아우라가 저거네. 이거 안 통하냐? 안 통하는구만. 됐어. 너의 불사를 깨주겠네, 내 특별히. 가서 물어보자. 잔달리어는 뒷전이야. 벌써 한 30분, 40분 지난 것 같거든요, 방송이고. 전투 몇 번 하니까 시간 금방 간다. 재밌어. 전투가 제일 재밌어. 이 게임은 전투가 재밌어, 턴제인데도. 난 턴제 전투 좋아하나봐, 그냥. 와, 드디어니? 야, 드디어 갈 수 있구나. 갈 데가 없네? 그래서 온 건 좋은데? 여긴 뭐니? 뭐니, 여기는? 뭐니, 저기는? 뭐 신세계가 있는데? 가자 그냥. 일단 오두막 먼저 가고, 오두막에 저 녀석이 원하는 게 있겠지 뭐. 아아아아아아 간지럽다 야. 아이씨. 잠깐만 진정해. 가자. 나와봐. 뜬금없네 진짜 데미지. 아, 갑자기 씨 훅 들어오네 진짜. 아마 저쪽으로 가면은 근원사원 있겠지. 어, 일단 여기 돌고 가자. 전투할 거 있으면은 전투도 하고. 레벨 18인데 약간 아슬아슬. 벨레가? 여긴 디버프가 없는 게 너무 좋다. 그래? 나한테는 세이브 로드라는 게 있단다. 야! 솔직히 이거다. 법사 거고. 어, 둘 다 좋은데? 어, 둘 다 좋은데 솔직히 이게 약간 좋거든요? 법사가 둘이고. 아, 이런 식으로 먹는 거야?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거네? 전부 가져가긴 안 돼? 통을 통째로 들고 가면 안 돼? 통 들고 가도 소용이 없겠구나. 신성한 거 나왔다. 전사 몰빵이야 나는 무조건. 개새끼. 독한 새끼 저거. 귀엽고 쓰게 하는구나. 아, 저거 누르려고 있는 건가 보다. 가자. 어디야 여기? 이거 뭐야 이거? 환영한다 수호죠. 포크소. 아, 나 거인의 사전 있어서 대화하는 거구나.
어, 감사합니다. 카산드라에 대해 알려줘요. 아, 브라쿠스가 이제 세지면서 카산드라를 짐이라고 생각했다. 영원에게서 깰 수 없지만 아, 카산드라 약점이 아니게 됐다.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물리쳐? 아, 뼈를 숨겨놔서 그 뼈를 찾으라고. 명원에 다니죠. 시체를 찾아 태워라. 일단 됐고, 나 감정 받으러 가야 돼. 이게 어디 있었냐? 갔다 옵니다. 아, 이거 갈 필요 없지. 맞다. 나 이제 포탈 있지. 단 하나의 아이템이지만 포탈을 해온다. 그리고 이제 돈 되는 것도 팔아 넘겨야 되니까 얘도 100이었잖아. 저 녀석은 쟤 써서 그냥 한 번에 팔지 뭐. 아, 뭐 좋은 거 없냐? 신성한 아이템이 되게 좋던데. 레벨 막 4 차이 나게 좋던데. 감정 잘해줘야 돼. 아, 씹색. 그 좋은 기회를 날려먹네. 야, 블록이 됨? 야, 너 복불복 심하잖아, 이거는. 이번만 한 번만 하자. 어. 두 번 하는 건 좀 양심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얘로. 거인머리 하고 돌아가자. 좋아요. 아까랑 똑같죠 이제? 야, 제발. 많은 거 안 바래 나는. 많은 거 바라는 사람 아니야. 보디빌딩이랑 의지력 두 개씩만 줘. 감사히 쓸 테니까, 평생 쓸 테니까, 평생 끼고 살 테니까 두 개씩만 줘. 힘 다섯 개 줘도 좋고. You call to Ulbrach. He awaits your query. 아, 울브라크야, 너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주제를 좀 아세요. So good of you to drop by, my liege. As always, be welcome. 오, 힘 2에 보디빌딩 하느라고? 테네브리움 저항 19%에? 자물쇠 따긴 필요 없어. 야, 잘 나왔네? 어, 내가 얘기한 것만큼 나왔네. 개신기하네. 감옥 전문가가 낫지. 돈도 남는데 사자. 양손 무기는 그렇다 쳐도. 아, 진짜 왜 이러냐, 능력. 어, 저거 너무 좋아. 13레벨 때 나온 거 주제. 나 이것도 힘 장비잖아. 아, 민첩 장비야, 이거? 어, 그래. 와, 능지. 미친 아이템이네. 테네브리움 가드는 좀 특이하다. 됐어. 풀리는 거 좀 심한데 이거. 아, 지안 말고 울프라그. 울프라그도 100이죠? 개꿀이죠?
큰일 날 뻔했네. 아. 조심하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너 이제 줄 게 없나 보다, 근데? 약간 좀 실망이다. 어, 내가 낀 게 너무 좋아, 지금 아이템이 다. 어,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좋긴 한데 돈 써서 바꿀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옷만 입으면 되나? 야, 이것도 나름 좋은 건데 우선권 3개나 있는 건데 그래도 힘이지. 힘 앞에서 모든 게 평등하지. 받아가. 좋은 거지만 낄 데가 아니다, 야. 저거 쓸 수 있는 애 있지 않을까? You're a good boy, aren't you, Alfie? Bandit slayer of mine. Oh, yes you are. Yes you are. 보디빌딩. 보디빌딩 하나에 26이 좋은지. 아, 이게 별로 안 좋아 저거. 아. 무장이나 주고 말이야. 솔직히 무장 안 써도 쓸 거 많으니까. 무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거 안 써도 액션 포인트는 한정돼 있고 할 건 많으니까 뭐. 어쩔 수가 있나 뭐. 여기 어디냐? 거기. 씨앗실. 시간의 끝. 아, 가시투성이 돼진가 봐. 가봅시다. 또 뭐 터지니? 제발 봐줘라. 이거 뭐 정화교단이야 뭐야? 저 깃발 뭐냐? 한 번밖에 안 터지나 보구만. 으 씨발. 어, 야 뭐야 쟤. 야야야야야 도망가 도망가. 밟으니까 동시에 들어오네 미친놈이. 아, 왜 그따위로 쓰니? 아, 뭐야, 야!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 잠깐만, 계속 터지는데, 뭔가? 아, 거인 얼굴인데구나, 얘가. 아, 씨, 짜증나네. 안 터질 거지 이제 다 터졌으니까 몸으로 제거한다. 얘만 힐 줘. 이제 쳐맞을 것 같아 생긴 게 재수 없어서. 저 새끼는 항상 맞더라고. 다들 다 안 맞아 쟤만 맞더라고. 1순위더라고. 도적도 괜히 앞세워서 맞게 할 필요 없지. 이거 버프 걸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너무 혐의야. 일로 일단 갔다가 저 위로 가자. 맵이 너무 넓으니까 어디 먼저 갈지 약간 고민되네. 토끼굴. 어 뭐야 죽기다. 나 죽기 잡을 수 있거든요? 능력으로? 하지만 굳이 긁어부수면 낼 필요 없겠지? 약간 후달리니까 걸어고. 초기형 죽기. 초기 죽기들은 레벨이 우리보다 낮죠. 15죠. 과연 레벨업이 됐을까 죽기가? 끝없는 실험을 통해 강해졌을라나?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온천지가 함정인데. 뭐하는 곳이니 여기. 죽기다. 우리가 먼저는 아니고 그럭저럭 먼저네. 아 풀렸죠? 아 죽기가 나보다 빨라?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어 얘 레벨 18이네. 18 놈들이네. 야, 공포 세 번씩 걸고 가면은 걸릴 것 같은데. 오 테네부림 데미지. 야야 걘 안 된다 야.
야! 와! 이거 조졌죠? 너가 살려야겠다, 야. 안 되겠다, 야. 어딨냐? 아, 이 비싼 건데, 이거. 뒤로 가 있어. 아, 이것도 쓸 수 있네? 다 써, 그럼, 아싸리. 뭐, 이거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니지? 쓰라고요. 아주 치사하네, 얘네. 이거 다 써야 되네. 가까워서 이거 어떡하냐? 하나 얼려둘까? 얘 얼리자. 제발. 아, 그렇지. 얼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뭐. 벌레를 쓸 필요가 있을까? 딜로 그냥 잡자. 어. 벌레급은 아니다. 실패했네. 점사해, 점사해. 점사하고 가자. 아, 야, 도망가야 돼. 진짜 도망가야 돼, 진짜. 투명 써야 돼. 어우, 데미지 좀 봐. 야, 전사가 이 정도면 안 되지. 야, 야, 전사 죽어. 진짜로. 와. 이렇게 강해? 어, 전사 죽었어. 이거 안 되겠는데, 진짜로? 이거. 이거 하나 던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닉 던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전투력이 차원이 다르네. 두 대 때리는 거면은 전사가 녹네.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말이야. 버프 걸어봐. 야, 어디 가니? 좁은 데서 싸우자고? 그분의 이름으로 벌을 내리마. 사뭇 건방진 모습. 야, 가서 걸고 와야겠다. 벌레 먹음을 쓸만한 기회가 잘 안 잡히네. 벌레 먹음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것 같다. 다행히도 광역기는 없어요. 광역 스턴도 없고 그냥 깡딜로 밀어붙이는데 그 깡딜이 엄청 세. 얘네로 세계정복 할만하네. 어, 이 정도면은 세계정복 하겠다고 나들만해. 강산에서 만화들보다 훨씬 강해. 야, 닉조차도, 좀비인 닉조차도 쪽을 못쓰죠. 속도까지 빨라. 속도, 방어력, 데미지, 행동능력까지. 아, 그건 아니죠. 이거 하나씩 죽여야겠는데. 온다 온다 온다. 더 많이 와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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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건 좀 아니지. 거기까진 안 바랬는데. 그건 조금 곤란한걸? 아, 무조건 경로해야지. 확실하게 맞는 기술. 그렇지, 쟤 무적이니까 별 수 없고. 아, 왜 그냥 찍니? 어, 데미지 체력 별로 안 쓰네? 놀랍게도. 걸고 소환을 할지 도망을 갈지 때. 소환을 하자. 아, 소환을 하고 도망가자. 지안이 있으니까. 꺼지라 그래. 전사가 막아줄 거야, 몸으로. 아, 괴물 같은 것들. 이거 괜히 죽음의 기사가 아니야. 니 카페 하는 놈들이야. 반피. 야야, 공포야. 아, 수준 버티지. 다행히 한 대네요. 어, 멀리 보내서 받을만 하고. 부적인 상태에서 뭐 더 세다거나 그딴 것도 없고. 그런대로 버틸만해. 너무 틀린 녀석이 하나 필요한데. 워메 가능? 가능. 하나 누워. 아,
야 죽어 얘! 이 체력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죽일 수 있냐 하나? 아 어 매혹 통하네? 매혹이 통한거는 좀 무해인걸? 풀피니까 두 명 알아서 버티지 않을까? 야 거리 조절 잘해야겠다 얘네는 다를 때 가차 없네. 어 강한 건 여전히 강하고 상태상 다 들어가고. 하 딜 좀 봐 씨. 어 딜 좀 봐 미쳤다리. 반피 가능? 응 안됨. 기절이다 대박. 때리면 같이 기절한다거나 그딴 거 없지? 잘 풀렸어. 아직 경로 있죠? 기절한 놈한테 광풍은 사치지. 아껴놔. 아 너무 쓰고 싶은데. 야 참지마. 필살기다. 오 걔 작살을 내버리네 아주. 던져. 어 괜찮은데 이거 다 같이 쓰면은 개 꿀잼 나오겠는데 게임. 쓸만의 값어치가 있어. 라바 지금 보내주라. 아 얘 넘어뜨려봐. 그딴 짓 하지 말고. 아씨 뭐하니. 너 주대 맞으면 죽잖아. 법 써도 죽잖아. 야야야야야 어 오케이 그래 어 깨기 어 야 깨기 8 액션 포인트죠. 아마 사소를 많이 안 지켰을 테고 그치 못하지. 끝내자야. 명중률 높여서 확실하게. 야 경험치 많이 준다 얘네. 그리고 아이템도 줘. 테네브리움 주게 이렇게 비쌌어? 해보긴 하자. 어 좋아 법사 진짜 강해 이제. 범미의 시대야. 유성포구에 블리자드 얼음포구인가? 근데 이제 전격 전기포구 벌레먹음이나 광풍은 제쳐두고 법사 대가 스킬만 써도 최고다. 이거 견디면 안되지. 이 기술은 견디면 안되는 기술이야. 존재 이유를 찾았어. 물론 저걸 한 번에 쓸만한 액션 포인트는 없지만 유리대포 찍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찍을 기회를 준다면? 야! 덤벼. 몸깡으로 아무 것도 없이 덤비냐 그냥. 한 발인데 그냥 가서 때리면 되겠지? 넘어뜨리기만 해. 아하! 그렇지. 딴 거 쓸 필요도 없지. 그냥 때리면 되지 이제. 1포인트 1포인트 1 아 이동력이 이거. 아 이게 안다? 찍어. 어 튼튼하다? 상당한데? 내 상외로 넘어 저기 있으니까 그대로 누워있고 한번 두번. 어 야 튼튼하긴 하다. 혼자 덤빌 정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넉다운 걸리면 말 다했지 뭐. 튼튼한 건 인정해야겠네. 아, 크립 안 터졌네. 오우 옙 이번 돌아오면 죽겠다 딱. 심판자 빠르고요.
안 맞는. 그렇지. 아, 75%야? 어, 그럼 별로 그렇게 잘 피하는 애가 아니네. 보내줘라. 아, 이게 데미지지. 마지막 자비. 쟤 때리면 화상 입는 거는 좀 충격적이다, 야. 데미지가 120이 박혀버리네. 이건 정화교단에 소속돼 있는 맵인 것 같죠? 근원사원이라 그러니까 근원사원이 있는 곳이네. 딱 봐도 가기 싫게 생겼죠? 어. 함정방이야, 함정방. 제일 싫어하는 거. 재미없어. 전투 재밌는데 왜 전투를 전투보다 함정이 더 많은 거냐? 게임이 너무한 거 아니냐? 놀리는 거냐? 법사들 진짜 그거 줘야겠다. 어, 유리 대포. 아, 물론 뭐 공격 한 방에 죽는 건 좀 흠이긴. 어, 야야야. 야, 저기서 계속 있었으면 2대1로 싸웠겠네. 지게임. 어, 반응 안 하네? 딱 쓰라 그래. 아, 이거 그냥 소환해야겠다. 안 되겠다. 어, 야, 저거리 반응이면 개꿀이지. 딱이지? 딱 걸고 가는 부... 아, 그건 아니죠. 어, 다, 아, 다 받아줬으면 됐어. 다 받아줬으면 됐어. 이해해. 액션 포인트가 얼마길래 공포 걸지. 저 깨기야지, 걸어오지. 중갑이면 좀 못 걸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다행히도 못 때리네요, 오긴 오는데. 그거 하나씩 보내야겠죠? 아. 뭐 한 거냐? 상태 이상도 안 떴는데? 요상한 놈이네. 일단은 뭐 당연히 이거 걸어야 되고. 넘어뜨려. 아, 넘어졌고. 이런 환통 벌었지, 얘는. 풀고. 다른 거 때리려면 돌아와야 되잖아, 여기다 막아놓으면은. 막아놔. 넘기고. 아, 소환 너무 좋다. 아, 무적 풀고. 어, 무적 세 개 다 풀고. 좋아. 이번 턴에 뽕을 뽑는 거야, 아주. 아, 이건 아니죠. 출혈 안 통할 거 아니야. 어, 출혈이 통하네? 죽기 몸 아니, 뭐 사람이야? 테네브리움 아니야? 어차피 얘는 일어날 거 아니야, 이번에. 아, 근데 벌레 죽음 쓰는 건 좀 오바다. 벌레 죽음, 벌레 무금은. 아이씨, 개새끼. 야. 어, 젤 때리네? 어, 근데 별로 안 달아. 와, 환수. 한 방에 가겠네, 이러다가, 이거. 어째쓸까? 아직 2포인트 남겨놨거든요, 전사도? 한 방에 끝내자, 야. 누워있는 애. 보내줘라! 아! 징한 거 보소. 죽음의 손가락. 그렇지. 하나. 살짝 위험하거든요? 버퍼 안 걸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줬으면 좋겠네. 전기 전기! 번개요! 오! 아! 얘 잘했어. 얘 보냈으면 됐어. 만족해. 아직 한 턴 남았고. 잘 찔러보자. 아, 왜, 왜, 아, 배우, 아, 배우 공격 치명타 안 들어가는 애구나, 얘는.
벌레, 벌레라도 먹을래? 아씨, 나 그냥 때리기 싫은데? 안 때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때리자. 어, 기절했네? 때려, 때려, 때려. 보내, 보내. 야, 치명 다 좋아. 죽음의 손가락도 잘 써먹는다, 은근히. 아, 그냥 탈걸. 아, 괜히 아꼈네. 한 대만 던져. 아, 안 통하는구나, 아예. 오호! 졸라 세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것만 쓰면 되는데? 냉기도 개사기인데 저것도 사기야. 법사가 사기다. 전사는 그냥 숨만 쉬면 돼. 전사 세긴 한데. 아, 배우 면역인 게 좀 혐의네. 배우 면역이 아니라 배우 약간 그거 내성인 게 좀 혐의네. 바꿀까? 도적 필요 없는데 이제. 도적 순간이동 있고 은신으로 뭐 할 건데. 사이클론도 있고 다 있는데. 전사 하나 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전사 그 처음에 난 미도라. 미도라 껴놓으면 미도라가 탱해줄 거 아니야. 미도라 체력만 주면 되지. 괴물로 만들면 되지. 길 두 군데인데 여기 먼저 갔다가 오두막 가겠습니다. 오두막 끼는 거 같죠 아래가? 궁수? 궁수 스킬도 살짝 궁금하긴 한데. 후반 기준으로 법사가 너무 좋다. 법사 동료가 하나 더 있으면은 법사 동료 넣어도 되겠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어어어 텔레포트! 그렇지. 와, 이거 좀 심각한데? 얘네 센데 저렇게 세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건 좀 심각한데 저거? 리얼? 피사기 좀 차지 잘 해놔야 될 것 같아. 유리대포 같은 거 찍어야 돼, 진짜로. 찍고 다 찍어놨고. 전략적으로 싸워야지. 만약 상대가 선빵 치고 싸우는 그쪽 계통에 뭐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숨지는 거고. 하습이랑 대화해봐. Taken up rest not so long ago. 목소리 이렇게 징그럽냐? 얼굴은 존나 귀여운데 사슴녀서. 아, 악마가 데려갔어? 퀘스트로 안 뜬다. 이거는 이제 퍽이 있어야지. 동물 대화 퍽이 있어야지 읽어지는 대화물이라서. 약간 좀 제한이 있나 보네요 퀘스트 같은 게. 당연히 닉 던지고 시작해야지. 뭐 상태 이상 있는 공간 아니야 저기? 와 너무 많다 근데. 야, 아 이거 좀 심각하네 이 새끼들. 이거 너무 갔네 얘네. 쟤네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 일단 빨라. 그렇게 엄청 세게 만들지 않았나 보다. 아, 빠르네 우리가. 거미 한 놈 날라오면 바로 벌레 메이고 싶은데 악마 메겨야겠다. 슬슬 써야겠다 얘든. 어그로꾼 주고요. 유성우구나 기술 이름이. 운석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야가죠? 적당하네. 진흙 여산양꾼이 훨씬 세겠어. 뭐 겐지 거민지 이 새끼들 너무 강해. 양심이 없어. 미친 것 같아. 야, 자한이 너무 느리다. 야! 쟤 벌레 먹으면 안 통할 것 같은데? 전륜발이 안 통했고요? 와, 저 정도면 유리대포 하면 즉사하겠다, 야. 걸어와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저거 유리대포 하면 즉사하겠는데? 선빵 필승인가? 유리대포는 걸러야겠다.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유리대포. 좀 아닌 것 같다. 유성우 쿨돈이?
전사가 한 큐 됐고. 어, 다행히 쟤한테 때리네요. 심판자랑 닉. 어, 다 받아줄까? 다 받아줄 정도면은? 내 기어도 쓸 수 있잖아. 써놔, 일단. 내 생각엔 거미가 더 위험하다. 어, 아, 쳐 맞더라도 어차피 너 유성우 맞으면 같이 죽을 거야. 같이 운명하실 분이야. 일단 후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맞잖아. 너무 틀린 거 안 돼, 전기니까. 아, 이거 때려 그냥. 여기까지 보내주자. 경로는 뭐 세 턴이니까 한 턴은 줘도 되겠지 뭐. 아니 이걸 버텨요? 일단 하나. 아 유성우 안 돼? 그건 안 되지. 야, 아, 이거 충격적인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러면? 후까! 유성우 가까이다 못 쓰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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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온다. 전사가 몸인 건 좋은데. 아, 씨. 전사도 슬슬 후달린단 말이야. 다음 턴에 한꺼번에 써야지, 뭐. 거미는 갈팡질팡? 아우, 야, 382. 쓰레기 게임. 방울이 왜 저렇게 낮아지? 안 저랬잖아. 어, 야, 걔 안 돼, 야! 막았어. 저걸 막네? 어떻게 얼음 쓸까, 번개 쓸까인데. 얼음 쓰면 같이 죽을 것 같은데? 번개 쓰자, 그냥. 자, 풀어놓고 생각하자. 왜. 세명 기절? 어, 괜찮네. 할만했어. 너무 드려. 아, 야. 그거 아니야. 야, 밥 먹어, 그냥. 사과 먹자. 맛있게 먹어. 벌써 다 오링 났니? 은진해. 은근히 할 거 없다, 야. 유성우 떨굴 거잖아. 아, 일로 가서. 와, 어떻게. 얘부터 노려. 얘도 살아야 되니까. 1대1면 어떻게 비벼봐. 이길 수 있니? 살짝 불안한데? 유성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 저 한 놈이 문제네. 여기까지 오케이. 할 게 없어 여기서. 아, 이게 좀 크다. 아, 이거 좀 많이 크다. 냉기를 쓸걸 그랬나? 어, 기절이 너무 몰빵됐네. 한 번에 훅 갈 줄 알았는데. 기대치만큼 못 채웠네. 너무 튼튼해. 그렇지. 한 번 더! 지겠는데? 진짜 개싸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심각한데? 다시 해야겠다. 어, 이건 좀 심각하다. 야, 강적을 만났어, 드디어. 아, 이거. 냉기를 몰빵을 한번 넣어줘야겠어. 어, 이거 이번에는 좀 전략적으로 싸우자, 오랜만에. 어, 지금까지 개돌에도 이겼기 때문에 극초반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극초반처럼 합니다. 전략은 다 있는 법. 독이 통할까? 쟤네한테?
그 물통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좀 한정시켜놔야겠어. 어디지? 환영의 숲 늪 앞으로 가서 이 거리에서 싸울 거거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심한데? 아 진짜 오랜만에 전략 쓴다. 진짜 정말 오랜만에. 아예 틀어막아. 뒷일 생각하지 말고 길 인한통은 안되죠. 야 너 무게 진짜 많이 드는구나. 350을 드네. 괴물이네. 아 무조건 일로 와야되고 쓰려면은 비까지 내립니다. 고민되는 게 소환을 할지 전기를 쓸지인데 제가 일로 돌면은 4명을 맞추자. 했다. 그렇지. 동결 실패했다고? 들어갔네. 아 저렇게 많이 때리는데 안 실패하면은 게임 아니지 이거. 양심이 있어야지. 뭐 지금 한두 개 쓴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던졌는데. 그렇지. 완전 내줍니다 하나. 아, 액션 포인트를 모으기 위한 싸움. 많이 깎고 있냐 나름? 나중에 훅 밀리니까 포인트만 아껴놔. 넣어도. 아 저거 하고 유성우를 못 때리는 게 정말 흠이다. 맡겨야지. 한 놈 있냐 여기 근처에? 없지. 버프나 걸어놔. 필살기 선빵 괜찮네. 오면은 전기 걸어놓고. 다 바보 됐죠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 이거 거의 이 정도 체력도 달고. 이 얼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데미지, 상태 이상, 그것도 필드 지배까지. 최고야, 최고? 얼법이 짱이야? 회복도 되는데 말이야. 지안이가 이렇게 좋구만. 야,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지안이? 좀 오버한 거 같은데, 이거? 야, 좀 맞더라도 얘네 때리자. 얘 단에부터 때리자. 아, 맞으라 그래. 괜찮구만. 야 너무 좀 튼튼하다 야. 선 넘네 이거. 일단 뭐 하나라도 때려봐. 여허. 아 씨발 너무 지똥메타다 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니? 가능? 너도 모아. 모아야지 뭐 펼 수 있나. 걸고 모으고 이제 번개 쓸 때 왔다. 보내줘라.
그렇지, 이게 번개지. 저길 다 걸었네 이거. 데미지는 별로야. 일단 뭐 4명 누웠으면, 3명 누웠으면 여기서 뭐 이제 타겟팅 안 쏠리겠지 뭐. 다음에 쏘는 것도 있고 두 번, 두 턴도 있고. 물에 전기가 안 들어간 게 이상하네. 벼락엔 그런 제한이 없나 보다. 그렇지, 골고루 때려놔. 쟤는 이제 도적으로 한번 긁을 거니까 조롱하고 둘조롱. 어, 힐은 없나 보지 당연히? 악마가 힐 있으면 안 되지. 같은 편을 흡수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네, 인정하겠는데. 아, 디자인상 말이야. 만약에 물에 들어갔다가 발 담갔는데 기절해서 작살난다거나, 야 그럴 수 있으니까 딜 좀 꽂고요. 그냥 꽂아서 하나 죽여. 죽이고 도망와. 어우 수준. 이 거리 정도면 인정한다. 대기해 그냥. 어, 안 싸우는 게 베스트야. 맞춰! 유성우! 데미지 좀 봐! 와! 새땀 갔어. 미친 스킬. 아. 어, 저기 둘 죽었네. 이렇게 남았네. 아니, 셋 죽었네. 이렇게 셋 죽었네. 여기 이거. 양념 쳐놓은 거랑 거미. 나이스. 어, 소화는 아직 하나 남았죠? 어, 전기 들어가고요. 개사기네. 야, 뭐라 그래. 아직 오지도 못했어, 얘네들. 이제 제거했냐? 올라가서 기다려. 야, 바리게이트 필요도 없다, 이거. 계속 기다려. 아, 계속 기다려. 어. 불러. 저 오게 돼 있다, 이거. 톡니게이트에 지금 AI 뇌절 왔죠? 야, 미친 게임이야. 일로 와봐. 아! 아, 이거는 반칙이지. 어. 그건 좀 반칙이지. 뒤로 가세요. 또 도랑가는 거 안 때리네. 골 때리는 게임이네. 지 맘대로 때리는 게. 다음 손님 불러와. 오라 그래. 네가 몸 되는 거야. 어그로 끄는 거야. 야, 이거 소모도 없이 이렇게 딜 꽂아도 되냐? 좀 반칙인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왜 쟤네 왜 저래? 진짜 뇌절 왔나 봐. 오라 그래, 빨리 불러봐. 너무 충격적인 데미지를 맞고 혼절했나 본데. 보여줘. 그렇지. 얼마 들어왔어? 만! 그렇지, 덤벼야지. 어디 가냐? 포인트 안 차잖아 이거. 빨리 불러봐. 액션 포인트 한도에 다 달았잖아. 일로 와봐. 맛을 보여줘야겠어. 그렇게 안 오면은 죽는 거야. 원거리 주먹질이야. 아, 너무 멀다 야. 에이. 온다. 드디어 온다. 어, 끝까지 오네?
어야 저거까지 쓴다 나름 골 막네 아유 어야 세드나 때려 그래도? 제법인걸 역시 강하긴 해 인정한다 시동만큼 들어간다 데미지도 하지만 이번 파스에서 끝나는 법 경로 때려주고요 거미부터 보낸다 광풍으로다가 말이야 여기 강풍이요 아하 나부터 죽을래? 뒤통수를 보여 손가락 한번 때리고 싶은데 이리 와봐 그렇지 촉 아 시원하구만 아주 집어들어 야 물통이 필요가 없다 일반통이 더 좋다 이제는 아 벌써 오링이에요?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덩치가 있지 아 그거 살짝 들었다고 또 음살 부리는 거야? 와 이거 몹쓸 놈이구만 아 들어봐 아 하 요놈들 이거 아주 해이해졌어 또 얼마나 들 수 있는 거냐 야 많이 들 수 있네 많이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든 게 없네 혼자 꿀 빨고 있었네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전설 아이템 막줘 사슴한테 가서 보고하자 악마 다 잡았어요 더 있나요? 사슴아 이런 사람이야 아직 안 아직 나왔나 보네 많이 그래 그럼 냉기 너 선냉기 때리고 전기 박는 거를 기본으로 하자 경계하는 눈 경계병도 있어 건방지게 경계를 한다 이 말이지 얼마나 경계하나 보자고 뭐냐 저거는 아 경계하는 눈 저거 뭔데 우쭈기냐 저거? 자폭병이야? 이거 물 뿌려놓으면은 안 터지지 않을까? 저거부터 해치우자 그러면 아 망했다 너무 빠른데 저거 야야 빨리 아 오잖아 아 그런 거 없네 약간 화약 같은 게 좀 젖어가지고 안 터진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딴 거 없네 그러면 뭐 상태상 걸고 죽여야지 어 체력은 안 낮을 것 같으니까 딱 봐도 아니면 아싸리 그냥 소환을 해버려 절묘하다 야 미치 들어와 거기 터지시게요? 야 닉이 열일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 닉 내가 잘 기대하고 있어 지금 6번마 6번마 들어와 깜찍한 녀석 기절 걸고 죽여보고 싶었는데 겸없이 들어오나 결국 저렇게 잡아버렸네 아 근데 여기 아래끼리 그냥 여기구나 연결 다 돼있네
가면 되겠네. 뭐 상태상 뭐 디오프도 없고 생긴 거는 막 이제 귀찮게 느려지고 그럴 것 같은데 딱 그런 거 없죠? 왜 다 온천지가 다 저런 애들만 있냐? 다른 애들 있나? 그래. 아이고 편하다. 필수구만. 냉기 법사한테 물정 주면은 냉기만으로도 다 씹어 먹겠다 진짜로. 엄청 좋네. 냉법 어는 것도 이제 뭐 얘 뭐야 저거? 뭐야? 아 개뜬금없이 저거 뭔데? 이건 뭔데? 들어오라 그래. 저딴 걸로 지금 나를 속일라 그래? 아이. 가소롭다 야. 그래? 아, 벨레가의 위궁 열어줬대. 돈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 돈 많아. 가자. 올. 아, 일로 가면 되네 그냥. 그러면은 오두막이네 내 목적지인. 자식 저거 또 저런 깜찍한 거 갖다 놨어. 어디 보자. 적대가 안 돼 있네? 일로 와봐. 아, 야! 멍청해서 못 오나봐. 안 보이거든, 지금. 나무 때문에. 저게 뭐지? 씨발, 뭐가 반짝이고 있는데? 이거 불 이거. 깜빡깜빡. 전기 깜빡깜빡.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정확하죠? 걔랑 놀아. 친구 줄게 내가. 걔랑 놀아. 말 많은 친구야. 궁금한 게 데미지를 잡을 수 있긴 하냐? 얼면은 어떻게 돼? 오! 미친놈아. 야, 뭐야? 뭐해? 아니 씨 뭐하세요? 아 씨 어이가 없네. 야 이게 뭔 짓이야. 야 경험치 먹긴 했냐? 알아. 아 씨발 짜증나 죽겠네 이거. 가자. 황금이잖아. 나는 인사하러 왔어. 너희가 적이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구나. 쟤도 적이란 말이냐? 나 굳이 얘네랑 이렇게 싸울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바로 대화 없이 싸울 거면은 그냥 선방 치면 돼. 냉기로 쳐야지. 야 보내주자. 아씨 왜 멀어. 저쪽에다 쳐야 되네. 조금만 더.
야, 쟤까지 얼굴, 야, 한 방이라고? 어흠. 좀 멀구만. 유성우! 따뜻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야, 자, 안 달았다, 체력. 그냥 부르자, 야. 뭐라 그래. 야, 얘 얼굴 약간 이제 어린이 만화같이 생겼는데? 어쭈! 야, 잠깐만! 저게 두 방에 나온다고? 이 거리에서? 말도 안 돼. 사기꾼 새끼들이네, 이거 진짜. 갈수록. 갈수록 사기만 늘었어, 이 새끼들이, 이거. 어. 이건 조금. 나중에 벌레 먹인 다음에 도망가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셀 것 같은데, 그래도. 덩어리 먹이자. 쟤 어차피 다 기절할 것 같은데? 덩어리 잘 가. 다음으로 아껴놔. 전기, 아, 이거 다, 아니지, 물. 바닥에 안 닿지? 그냥, 지워버리네, 아주. 잘했어. 가서 이제 작업을 좀 하자고. 얘는 기절이 안 됩니다, 아이템 때문에. 기절할지 말지도 조정되는 사기 게임. 얘는 뭐 가서 어디 가냐? 에이, 이거 분쇄 손가락 탑. 그렇지. 야야야, 뭐하냐, 야! 무식하게 때리냐. 아, 더럽게 튼튼하네. 아, 더럽게 튼튼하네. 죽어 좀. 잠시 많이 먹었다. 이거 이업하겠는데 잘하면은. 얘 혼자 내절았네. 아, 수준 진짜. 가자. 뭐 줬다야. 아, 쿨이 너무 길어. 셋밖에 없네. 어지간히 센가 보다. 어차피 너 얼음 맞으면 죽을 거 아니야. 어지간히고 나발이고 한방 아니냐? 기다리자, 인내를 갖고. 나도 둘러보고 와도 되겠어. 아, 저런 거 제거하고 오자. 다시 깜찍하게 저런 것도 갖다 놨네. 아, 옆으로도 갈 수 있네. 죽음의 기사가 문제구나, 이렇게 되면은. 죽기만 내가 이걸 못 거니까. 걔가 여러모로 불편하긴 하다, 그럼. 야, 너는 뭔데 다시 쿨이. 어디 보자. 오두막에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오두막 퀘스트가 뭐였는데? 버려져, 오두막. 기억 안 난데? 아, 오두막에서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 뭐 가면은 도와주겠지, 다시 다 가서 잔달리아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 아니야, 마을 먹힌 거를. 어지간히 센 놈일 것 같은데.
냉기 얼려놓으면 두 턴 나오니까. 얼려. 그렇지, 다 얼었죠? 가라. 벌레 심고 와라. 아, 야, 불, 그 쓰고 갈걸. 됐어. 안 얼었어, 쟤? 어? 그건 계산에 없었는걸? 나 벌레 심고 오자. 아씨, 벌레 심을 짬이 없다, 야. 어우, 야, 잘했어. 잘했다, 야. 진짜 잘했다, 야.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돌진! 예, 환을 빡쳐주고요. 필살기 찍어서, 아, 보내버리고. 그렇지. 외눈 한번 때려주고. 그렇지. 야, 뭐야! 에이, 사기 친다. 이건 좀 아니죠. 또 상도덕 없이 나오네, 이것도. 아. 또 갑자기 급하게 선 넘으려 그러네, 저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한 칸만, 한 칸만 더, 한 칸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 야, 잘 들어간다. 우리도 죽을 뻔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들어갔으니까 됐어. 오, 야. 그림자. 그림자는 불이 안 통하는군요. 아, 이미 들어간 건가? 화상은 통하는데 지면 불은 안 들어간다. 유령이라 떠다니나봐. 어, 당연히 전격 꽂아서. 개 십사기. 아, 근데, 야, 제가 안 맞았네? 됐어, 넘겨. 보내자. 어디, 뒤가 있긴 하니? 등이라는 게 존재하니, 얘한테? 기술로 잡어. 기절 한 턴 돼 있네. 여기서 때리면은 그렇네. 오케이. 너 아직 경로 3턴이고. 기다려. 가운데 손가락 하러 가야겠다. 저주나 걸자. 그렇지. 둘 다 걸렸고요. 뭐 했어? 뭐 한 거야? 어, 기절. 잡았죠? 기절 앞에 장사 없지. 냉각까지. 좀 많이 사기긴 하구나, 이 게임, 이거. 기절 면역인데 가서 때리자, 그냥. 아. 저걸 생각 못했네. 아, 일로 와봐. 그런 거에 걸릴 전사가 아니지. 막타는 주인공으로. 그렇지. 어, 데미지 세다. 야, 이거 미쳤는데. 신성한 거 막 나왔는데? 대박. 저기 무언가 계신다, 이 말이지. 어, 그림 있다, 그림. 정체가 뭐냐, 쟤네는? 저 외눈 괴물들은. 챙겨가. 뭐냐, 이 바닥 조각 있는 거. 트로피? 뭐야. 판정이 왜 이래? This is it. Hunter, I bet you don't know who. 악마의 소행이야, 이 질병은. 오두막이 온 건 좋은데, 아, 지하가 있구나. 가자. 내려가라. 법사가 짱이야. 냉법이, 어, 야, 뭐야.
어, 이상한 놈이 하나 있네. 제가 악마 술사인가 보다. 악마를 다뤄서 지금 뭘 했나 보네. 쟤네 밖에 있는 보초 자, 얘가 세운 거고. 아, 잘 아는 사이구나. You're gonna have to dumb it down for me. Silence. I have made you the object. Yes, demon. 이거 미도라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미도라랑 공주. So yes. You're even smarter than I gave you credit for, O fallen king. But before we do battle, let me have a word with your allies first. Release my grip. The moment has come. 아. 사조성이 보였다.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망했다, 야. 버려야 돼. 보디빌딩 엄청날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럴 줄 알았어. 씨발 이건 반칙이잖아. 아 얘 줄 테니까 봐주세요. 닉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갖고 있는 아이템 다 쏟아부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바로 사슬로 깨버리네.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러고 붙는다고? 어 근데 이제는 깰 게 없지. 미디안 녀석. 근데 쳐먹기 시작하면 그냥 훅 갈 것 같은데. 어 체력 버프 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포 걸려 있어요. 영혼들이. 군세자 얼려. 그렇지. 한 대만 쳐. 어, 개 때리면 됐어. 어, 이거, 어, 이거, 분노, 이거, 걸려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얘가 악마구나. 악마, 소환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악마구나. 너는 왜, 씨발, 젖다위로 생긴 거냐? 기분 나쁘게. 죄다 실패했네? 아, 아! 뭐하니? 때리라고. 얇아가지고 때려지지가 않아. 너가 사슬 깨는 걸로 깨줘. 어, 공포가네? 아, 도저 걸렸어, 공포. 미치겠다, 씨. 아, 이거 하나 보내자, 일단. 어, 데미지 전륜했어. 반피야. 위태위태 하긴 한데 아직 버틸만 하잖아. 이거 하고 저 유령들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는데 아껴놓자. 아 뭐해 아끼라고. 쓰이같은 게임아. 그래서 이긴 것 같아. 본자가 출연했다. 뭐가 잔뜩 얼어붙은 것 같은데. 야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갔다 쟤. 얘를 혹시 꺼내줘서 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얘를 꺼내줘서 혹시 동료로 만드는 약간 그런 계열인 줄 알았는데 싸움이 아니구요. 쟤네도 풀어주면은 뭐 위험하겠죠? 공포 걸린 애들이 풀어줄라나 나중에? 가 아직 얼어있네. 의외로 쉽다. 긴장 좀 했는데. 전사야, 보여줘라. 전사의 빠와를 보여줘. 경로가 돼있을 때. 그렇지, 절름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기술 쓸 수가 없네. 일로 와봐. 아껴. 저 일단 눕혔고. 풀렸네, 쟤네가. 그 좀 헬인데? 어, 아, 넉다운 있어서 좀 괜찮을라나? 얼음은 안 통하셨는데, 이분들이. 얼음은 안 통했지만, 불은 통할지 모르잖아? 고장났어, 발베리스. 놀란 거지. 실랜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이거 지금 메커니즘 실화야? 이러고 있겠지. 원래 이런 턴제 게임들이 이런 거 더 민감하거든요. 잘 구현을 해놓는 편인데 턴제고 나발이고 그냥
실내에서 떨궈버렸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나같아도 어이가 없겠다 야. 응? 어이가 없겠어 엄마. 어? 쟤는 뭔데 쳐맞았냐? 얘는 왜 이렇게 튼튼하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튼튼하냐, 쟤네? 아니, 아니, 씨발. 이해가 안 되네. 얘 왜 이렇게 튼튼해, 쟤네? 일단 쟤부터 처리하자. 어, 얘는 기절 안 걸리죠? 상남자라서. 쟤 걸려있고. 야, 너무. 너무 억세다 야. 이거 좀 오바다 야. 막혀있어? 막혀있을 거리가 아닌데? 아 경로 풀렸으니까 봐주겠어. 범위가 그냥 맞을래 이거? 어 야 튼튼하다 너. 전혀 계산에 안 넣었는데. 와 경험치 주네. 어 딜트 졸라 튼튼하네 이 새끼. 이거 100이 안 들어갔네. 100 110 정도 안 들어가는데? 선 넘는 방어력이야. 11,400 경험치. 어서 마주. 물리에 약하거나 물리에 얼려. 약간 약간 비상 온 것 같은데? 야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야야 야! 어 뭐야 소환? 아 이거 소환으로. 아 잠깐 이거 야 이거 안 깨지는 소환수잖아. 소원 깨기로. 공포 면역 실패. 어 씨발 저게 소환사의 전투력이라니. 봐봐. 아 반칙이야 이럴 거면. 애초에 걸질 못하게 하던가. 개이득이야. 차차차차 넘겨 그냥 보여줘라. 발차기! 예스! 돌아가. 전사님이 또 경로하셔야겠구만. 아 체력이 어떻게 풀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데미지 들어갔고요. 저런 말 실패 반피. 야 전사만 때려도 반피야? 이게 전사지. 어 이 정도 진작에 해줬어야 이게 전사지. 아 안 보이네 얘. 일로 와봐. 전사님 화내신다. 아 쿠쿨 진짜 극혐. 원래 생방송은 트위치로 하고 유튜브로 방송을 녹화를 올렸죠. 어떡하지 이거 딱히 할 거 없는데 얘로? 그냥 넘기자. 와 저걸 이러나? 아 억세네 얘 좀. 찔러놔. 좋아. 뭐야 아 얘 뭐야 왜 풀렸어 매혹. 어쭈 14,200. 주인님 죽었는데 살아있냐? 상도덕이 없는 놈이구만 이거. 야, 잘 간다 얘 이제. 도전가의 달성 경로도 남아있고. 어디 아,
통한수인데 이게 안 통한다는 게 진짜 너무 반칙이야. 사기꾼이야 얘는. 빨아 한번. 쪽. 어우 데미 좋고. 어떻게 해줘야지 얘가 좀 피통 좀 쌀라나? 갑자기 전기가 안 통한다. 내성 있는 애들인가? 야. 아, 갤 쏠 때가 아닌데 지금. 허. 얘가 정령술사라니. 정령이랑 아무 관계 없게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나 하는 직업이 정령술사? 아, 너 넘겨 그냥 다. 넘겨 그냥. 넘겨. 걔가 페이지 2가 있는데 내가 그냥 잡아버린 건가? 한 번 더. 크리 좀 띄우자. 아, 경로를 안 썼네. 얼마나 갔어? 아, 귀찮네. 강한 기술 없어? 그게 다야? 화상이나 입어라. 그렇지. 야, 소환인데도 만천을 주네, 경험치를. 뭐 다 죽여야 되나 보다, 이거. 안 죽네? 뭐야? 어, 튼튼하다. 약간 현민데? 어딨어? 보이지도 않는데? 시체에 가려져서. 얘야? 어, 좋아. 가라! 91%? 피하지도 않는데 91%라고? 무조건 무조건 10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피하는데. 어, 딜 좀 봐. 아주 황홀해. 아, 그냥 안 달아. 넘겨 그냥. 아, 얘가 대기 면역이구나. 색깔이 있네. 그렇지. 찍고 전륜발이. 왜 있는 거지 얘네?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냥 이거 넘기자. 아, 귀찮다. 100%로 다음 턴에 필살기로. 어, 레벨업 편하고요. 분노 아직 남았죠? 끝내라. 아, 잡아 좀 빨아 쪽. 그렇지. 이업이라 깔끔하고 좋구만. 세톱 심판자 한 손목인데 데미지가 이래? 와, 졸라 좋다 아이템. 아, 양손 찍었는데 왜 이런 걸 줘? 흰무기인데. 아, 야, 이거 데미지 왜 이렇게 좋아? 한손 무기가 치명타도 6% 붙어있어. 속도가 2 붙어있고. 만약 끼면은 나 그냥 속도 하나 느는 거야? 늑감무기 열쇠. 룬스톤.
아 이게 길 열어준다는 거구나. 합성군 엠 갬비슨 한번 해보자. 저 구저 이걸 끼면은 10이 되네. 야 이거 많이 좋은데? 30% 확률로 전륜발이 되고. 아 야 너무 좋다. 우선권도 있어. 근데 의지력이 좋긴 해. 내 아이템이 아니긴 해. 내 아이템이 아니긴 하다 솔직히. 이거 199에서 271. 내 아이템이 아니긴 하다. 좋은 거긴 한데 특별한 무기네. 이거 특별한 무기고 특별한 주제. 검제자 칼날 받아가. 자, 나 내가 너를 구했다. 야, 잔이 내가 구했구만. 쟤네 뭐 풀어주면 난 덤비나? 어우 물통 하나 두자. 재능이랑 사용점수 쪽은 나왔죠. 이번에 그냥 완벽하게 양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에 260. 점점 늘면은 확 세지지. 건강의 화신 중기병이 4일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체력이 추가되는 거죠. 많이 올라가긴 하네. 전부터 내가 써보고 싶었긴 했는데 저거를 능력을. 어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아 이거는. 이거는 두말할 여지가 없어. 이거는 그냥 앉아 이거 찍으면은 그냥 던져준 다음에 죽으면 부활시켜버리면 되니까. 네, 액션 포인트를 활용해서 싸우는 게 좀 거지 같긴 한데. 정치인 카리스마 줄 게 없잖아. 와 저런 면역도 있어? 이거 건강에 하셔야죠. 부활 좋긴 한데 너무 좋아서 재미없을 것 같아. 전략 짜는 맛이 있어야지 못길 말한 거를. 건강의 화신 와우 300이 올라가네. 좋은 양성검이 나왔네 내가. 거의 끝까지 간다고 봐도 되겠는데. 내가 지금 얼마 더 남았는지 모르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 열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열어주는 게 없구나 그냥 아예. 아 이게 안정의 입이야? 그거 뭐.. 아 검사가 안되네 얘는. 개찐따네. 십진따잖아. 아 이거 너무 좋아서 죽고 싶지가 않아. 미도라 데려와서 저거 줘도 되겠어 진짜로. 너무 괜찮은데 아이템. And so we got our hands on Stasis Firm. Now to decide what to do with it. I'm inclined to disagree. Who would you rather side with after all? 쿨한 거 보소. 야, 나와. 뒤지기 싫으면. You've slain the demon. I am win with Valva the fiend. But worse, the rune grants access to the source temple. 사제 알려줘. 불가능에 가까워요. 독실한 근원술사만이 태초의 정원을 통해 포탈이 있는 가장 깊은 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share with you a secret. When you enter the temple, stay close to your right. 여기서 한번 녹화 끊고 가겠습니다.